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지점왕 뽑기의 아나운서 강성호. 네, 아나운서 권재인입니다. 저희가 정말 어렵게 전국에서 내로라는 팔도 증권사 지점분들을 섭외해서 시장의 관심주를 소개받았습니다. 네,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에 있는 지점분들에게 10개의 종목을 소개받고 그 종목으로 금요일까지 수익률 대결도 펼쳐집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부산 서면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서면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 이호석 PB의 시장 관심주입니다. 이스타코 소개해 주셨는데요. 장기 공공주택 부동산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죠. 매수가는 1,285원이었고요. 목표가는 1,525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천안본부점의 김정섭 과장의 종목 보겠습니다. 네, LNF 가지고 왔습니다. 2차전지 양극재 생산 대표 기업이죠. 얼마 전에 이제 850억 원을 조달을 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실적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김정석 과장 어제 LNF 매수 71,400원에 했고요. 목표가 8만 원, 손절가 66,700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원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원주 지점의 엄수종 PB입니다. 나스미디어 제시해 주셨는데요. 국내 1위 디지털 미디어랩 기업이죠. 네, 38,000원에 어제 매수했고요. 목표가는 42,0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해운대 지점 강민재 대리의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화투자증권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 전 FOMC 회의 기대감에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은 자, 코인베이스 IPO를 앞두고 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에 업비트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장에서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 보겠습니다. 어제 강민재 PB는 2,810원에 매수했고요. 목표가 3,050원, 손절가 2,550원 제시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여수 지점의 윤희상 사원입니다. 윤희상 사원의 시장 관심주는요. 이오플로우입니다. 일회용 인슐린 펌프 출시가 임박하고 있죠. 2주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요. 어제 64,000원에 매수했고요. 목표가는 75,0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 이막정 차장의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자, 어제 34,100원에 매수했고요. 목표가 4만 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절가 32,000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주 지점 왕이었죠. 한국투자증권 제주지점 오승주 차장의 관심주입니다. 선진 제시해 주셨는데요. 곡물 가격 상승세가 정말 무섭죠. 에그플레이션 수혜주인데요. 17,950원에 매수했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6,4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입니다. 윤정식 부장의 관심 종목은 기아차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제 EV6가 공개가 됐습니다. 내부, 외부 모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출시일과 가격 정보가 이제 공개된다면 주가 흐름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윤정식 부장은요, 기아차 85,700원에 매수했습니다. 목표가 10만 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절가 77,000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유한타증권 압구정 본부점의 엄태은 과장입니다. 베셀 소개해 주셨는데요. 현대차와 국책과자를 수주하고 있죠. 매수가는 5,790원이었고요.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신한금융투자 PWM 파이낸스센터 황유현 팀장의 종목은 송원산업입니다. 자, 플라스틱 첨가제 글로벌 2위 기업인 송원산업, 경기 턴어라운드에 있어서 이제 수혜를 받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황유현 팀장은 송원산업 17,500원에 매수했고요. 목표가 23,000원, 손절가 16,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팔도 증권맨들이 소개해준 시장의 관심주 모두 다 알아봤습니다. 네, 현재도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이번 주도 금요일까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낸 분이 전국 지점 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네, 어느 지점에서 지점 왕이 선정될지 또 어느 지역에서 지점 왕이 선정될지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